젊었을 때 잘해보려고 몇 번 사업에 손댔다가 몽땅 실패했어요. 아유, 그럴 수 있어. 그 뒤로는 잠자코 살았지. 최용림 씨 얘기인가요? 그 뒤로는 잠자코 살았지만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자 더 늦기 전에 딱 한 번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군요. 할 수 있지. 꼭 성공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 버는 아내한테 사업 자금을 좀 달라고 했더니 노발대발 뛰더군요. 이런 아내에게 서운한 제가 이상한 건가요? 예,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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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상한지 모르는 이 분이 오늘 이 현장에 직접 나셨어. 아, 너무 안 되는데. 나오셔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신다고 합니다. 누구야? 강 큰 남자야. 네.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자, 나와주세요. 오늘 주인공, 사연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강승희 마담님의 남편분 나덕균 선생님이십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생님, 저도 또. 아, 지난번에 모시고 나서 네. 또 못 모실 줄 알았는데. 네. 아유, 예, 서문대 마담님. 네. 아유, 인사하시네. 아니, 리듬을 타시면서 만나러 가시네. 네. 좋아합니다. 아유. 나보고 잘해보라 그랬어요. 소문 안 나게 합시다, 우리. 네. 무슨 소문이 안 나게 무슨 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 말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저희한테 사연을 네.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이야기. 뭐, 한 2, 3년 됐죠. 됐고. 그전에는 좀 많이 까먹었고. 예, 예. 솔직한 얘기에서. 그건 저희가 많이 들었어. 예. 거기서 소문 났어요. 예, 예, 예. 그전에 많이 까먹었고, 이제 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네. 하는데 이걸 안 줘, 쩐을. 네. 아하. 근데 확실한 사업이긴 한 거죠. 어떤 건지. 그 사업 하는 사람은 항상 확실해. 항상 확실해. 확실한. 이거 대박이야. 아니, 그러면 종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건축업 뭐 이런 것처럼 무슨 업 이런 것만 대충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 요식업으로. 요식업으로.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 김치고 개연성인데. 아, 역시 홍민동생은 뭘 안 해. 아,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 우리들 생각에도 우리 나이에도 뭐를 이제는 할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누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80의 연배 지금 뭘 하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 강순이 마담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한짝기로 듣고 한짝기로 흘러. 도움이 안 돼.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들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데서 한번 훑어서 싹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해봐. 저분이 요식업 본다고? 친구들 한패 와서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장사가 없거야. 너무 한량이라 전양반은 요식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면 될 수가 없어. 다 퍼줘, 다 퍼줘. 너무 친구들을 스타일이야. 좋아해가지고 나 선생님. 저는요, 나 선생님 좋아하지만은 지금은 전빵을 열어서도 접을 때 접고 있는 전빵도 명희님이 벌려놓은 전빵이나 좀 거들어 주시지. 뭐하러 지금 전빵을 하시라 그래요. 그 전빵은 그 전빵이고 내 전빵도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감 움츠려들고 있으면요 뭔가는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항상 나는 움직이자 이제 움직이자. 근데 움직이자는 표현이 무슨 뭐 크게 벌린다는 거 아니고 내 주제에 맞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테이블을 뭐 대여섯 개 이런 정도만 놓고 조그맣게 사자는 것이 무슨 벌려갖고 사업 맞아. 크게 한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럼 주방 일은 누가 해요? 주방 일은? 내가 해서 나 한다니까요? 홀은요? 홀. 사장님도 다. 아 홀은 아르바이트 쓰고. 홀 알바 쓰고. 알바 써요 알바요. 계획이다. 그럼요. 테이크아웃. 그럼요. 아니 그게 무슨 계획이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그럼 창업 자금은 어느 정도 모으셨어요? 창업 자금 만에 안 들어 한 5, 6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지? 좀이라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이 정도 모았으니까 투자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모아놓은 거는. 요즘은 다 까먹고 나는 없지 없으니까 좀 대주라 이거지. 나도 벌어서 써보게. 벌어서 써보게. 내가 얘기할게요. 잠깐 하셨어요. 아무리 맹이라 나도 오랜만에 나와서 할 얘기 너무 나온 거야. 이렇게 재밌어. 아니 그러면 확실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사연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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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러니까 왜 이번에는 확실한지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아, 이제
전에는 까먹었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돌아다니거든. 그, 예? 물어보지도 않고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 넘나지가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 집사람이 뭐를 해보라 하면 내가 손수 한번 끓여도 보고 또 물어보고 어, 입 찌룩찌룩 하지 마.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맛이 있고 그걸 또 줘봐 남들한테 이렇게 줘보면 아 맛있대. 그래, 누가 했냐고. 누구 형수가 했어. 근데 야 인마 끓이기는 내가 끓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하다. 그렇죠, 확실하죠. 아 이쪽에서 아, 결국 여기서 재료가 와야 되는. 아 이게 결국엔 여기서 원물이 해서, 네. 김치가 와야 김치찌개 끓이든 아, 뭐 전골을 만들든. 아니 김치는 부서적으로 따라와 주어야 되지만은. 그럼 뭘 메인이 있잖아 메인. 그러니까 메인이 끓인 메인이 게 뭐였어요? 메인이. 그 나주곰탕도 틀려요. 저 사람이 끓이는 그 육수 자체가. 아 그럼 또 저기서 끓여서 와야 되는 거야? 아니 네. 자. 그걸 내가 배웠다, 습득을 했다 이거지. 아~ 몇 번 끓여봐서 저걸 시킨다는 게 아니야. 고기 핏물 빼는 것부터서 뭐 찬물에 담궈라고 하는 걸 다 배웠다 이거지. 그렇다면 테이블 적은 데에서 뭐 하루에 수백 명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어떡하나. 그래요?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확실한 사업인데 왜 투자를 안 해주느냐, 이상한 거냐. 나는 이게 나오셨어요. 그 네. 말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네. 57년을 산 사람이야. 결혼해갖고 살았는데 그 동안에 사업을 9번을 했어. 9번을 해가지고 한번 될까 말까? 한번. 아, 한번 되셨어요? 한 번은 어지간히 됐어. 아, 손가락을 왜 하필 그 손가락을 아니, 중간 가운데 끼어서 그때 한번 됐다. 아, 예, 예. 나 좀 돈 좀 조금 끌고 다니, 돈 좀 가지고 다니길래 나 좀 주라 그랬더니 10원도 안 줬어. 어, 근데 성공했는데도. 가리키는 것도 저 손가락으로. 넣어두세요. 넣어두세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지금 투자를 해. 9번 중에 한번 정도 중간 했으면 그때 조금이라도 두었으면 내가 행여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근데 여기 오늘 풀어주겠다고 어, 빚이라도 얻어다. 나는 보증인이 있으니까 요게 간판이 보증인이거든. 네. 그럼 빌려라도 줘. 어. 근데 그렇게 실패하고 나를 그 고생을 시키고 내가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회수가. 천만의 말씀.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나는 믿지도 않는다. 안 이게 반대하시면 끝까지 반대하시면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성공했을 때 한, 9번 중에 한 번이라도 성공했을 때 조금이라도 투자 횟수가 네, 됐으면 네, 저분이 좋지. 여자들이 딱 특색이 있더만요. 뭘요? 돈 갖다 주면 그날만 좋다고 그러지 어, 며칠 지나면 그거는 맞아요. 받은 적 없다고 그래. 근데 역시. 평생 형 2천만 원밖에 안 줬잖아. 평생이요? 그게 그 돈. 네. 그러면 이제 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까 우리 서빈네 마다님은 지금 뭘 하냐. 우리가 네. 있는 것도 정리할 판에. 근데 그래도 남자분들은 다릅니까? 생각이 달라요. 어. 왜냐하면 사실 그래 남자가 어쨌거나 뭐 남의 집 살리겠다고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내 가정 살리겠다고 나가서 일하는 어. 거고 사실 집에서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 뭔가 나가서 계속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어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만큼은 저는 굉장히 그 큰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박수홍 씨도 얘기했지만 확실한 그 플랜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인데 내가 리스크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좀 명확히 짚어가지고 그걸 좀 해치해서 지금 리스크한 내가. 건 돈이 안 오는 거밖에 안 오는 거. 아니 그걸 이제 사업 설명회를 네. 강수님 명인한테 하셔야죠. 아, 근데 본인 스스로. 네. 근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투자 자금이 5, 6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6천만 원. 요즘에 1억이에요. 아니 우리 강순 선생님이 나 선생님이 있는데 투자를 했다. 김치도 갖다 주고 뭐 곰탕도 해주고 다 해주고 네. 나중에는 몸까지 가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 맞아. 왜 그 짓을 해야 돼? 가야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뻔하지. 우리 신랑이 그래요. 진짜니까 뻔한 여자야. 영희 신랑분들. 제가 잘 알죠. 형님 여자랑 성격이 비슷한데 이 형님 스타일에 그거 안 하면 이 형님이 왔다 갔다 하고 돈 더 많이 쓰는 스타일이야. 그 돈보다 아니 그 돈보다 더 많이 써. 그러면 형님이 지금 성격도 그렇고 되게 할 말 안 돼. 그거라도 해놓으면 집중이라도 할 거 아니야. 지금 아까 누님 만날 때 춤추러 가잖아. 이러고 가자 이러고.
그리고 그 가게 안 하면 어디 가겠어, 형님이? 콜라틴이나 다니고 여자친구 만나지. 그럴 바에는, 그럴 바에는. 그냥 플랜을 제시해. 그럴 바에는 그냥 어디 안 가고 거기서 먹고. 근데 5, 6천이 그게 작은 돈이 아닌데. 플랜이 지나면 더 쓴다니까. 제 요식 한 5개 했거든요, 총. 5개 다 성공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때 망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거는 나라에서 뭐 이런 뭐 병에 때문에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망했는데 창업 작업을 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를 받으실 수 있고. 자, 한 더 들어보세요. 알바 쓰신다고 했잖아요. 알바 쓰시지 마시고 키오스크 쓰세요. 기계로 쓰고 혼자 주방에서 만드시고 서빙도 하세요. 테이블 6개로 절대 유산 못 남겨드립니다. 어떻게 대박이라고. 테이블 수 줄이세요. 자, 여기서 전직 근데 요식업 하셔야 돼요, 사장. 그렇게 성공했던. 하시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셀프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제일 내가 왜 사업에 그 사업이라기 표현은 이상한데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저 명인분들 세 분 여기 계시지만은 남편분들이요 옆에서 주위에서 일해봐요. 저 명인분들 답답해서 못 살아요. 짜증내, 화내. 짜증내요. 이것도 못 하냐, 저것도 잔소리도 못 하냐. 견뎌야지. 견뎌야죠. 아들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견뎌야죠. 네. 물론 다 견디지고 하려면 견디는데 네, 이미 내가 여기 한 발 뛰려면 자기는 두 발 가서 앞에로 가버린다니까? 따라가요. 따라가야죠. 저렇게 이제 따라가야죠.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능력이 안 되면 끌어서 천천히 만들어줘야 돼. 따라갈 수 있게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 그렇죠? 잡아줘야 되는데 지가 혼자 다 가버려. 그럼 뒤에 가서 뭐 어떻게 따라가냐. 맨발로 근데 그거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계속해야지. 몇 달이면 더 빨리 따라갈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뭐를 배워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귀찮으니까 옆으로 가라 이거지. 귀찮다는 표현은 너는 아직 안 됐어. 맞아. 저는 근데 그게 이제까지 경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제가 이번에 이 말씀들을 듣어보고 제 모든 경험담으로 해서 말씀을 또 명인께서 또 왜 그러냐면 그래도 80이 되시갖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그 용기가 대단하세요. 제가 저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신 뒤에 느끼는 것은 제가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산 것은 내 책임이 있다 그런 걸 지금 반성을 하고 원래 그래요. 항시 그런 것이 못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잘 일을 너무 잘 입은 게 아까 저 그 사장님 말씀대로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쓸 자리가 없어서 나 때문에 좀, 남편이 더 겉돌아서 너무 잘한다. 가만히 있어봐. 쓸 자리가 없어서 아니 가만히 있어. 쓸 자리가 너무 없다.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무능할 수가 있어. 우리의 기가 세서. 예, 우리가 너무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있어야지. 남자가 있어봐 그 소리 하나. 있을 때도 그거 됐어. 네. 나 남편이 속삭일 때도 그거 얘기가 없어요. 5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 분이 큰 돈이 아니니까 한번 밀어주자. 남 시켜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한 푼도 안 남아요. 음식 다 뽑는다잖아. 근데 그게 말이 되지. 평상시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한 박사님. 네. 제가 이제 반론 하나 제시하는데 저도 그걸 거기에도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차 목표를 하는 거는 강순이 당신 사진 하나에 빌려주세요. 그렇지. 그거 너무 신경 쓰여. 자 잠깐 저더 그거 질이 완전 보장이 되는 거잖아. 조금 더 들어와 봐봐. 사진 하나 강순이 브랜드를 나는 걸어달라 이거야. 그 다음에 몇 달 동안만 점심 때만 얼굴 잠깐만 보여. 말도 안돼. 지금이도 바쁜데. 그러니까 돼. 아니 얼굴 강순이 마담님 가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움직이면은 내가 돈 안 뜨지. 그 대신 김치를 내가 값을 다 정산해 주겠다. 김치값을 다?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야. 해주고. 자, 그다음 또 할게요. 나는 냉장고 이렇게 해놓고 진열을 해놓고 포장해서 강순이 브랜드 팔겠다. 이게 김치를 팔고. 그다음에
조금 잘 되면은 누가 그 맛을 보고 정말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저희가 왜냐면 이거를 이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의 음식 솜씨를 저희가 맛을 볼 수가 없고 왜냐면 그래서 선생님 김치를 베이스로 지금 하겠다 그러고 정산도 하겠다 그러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기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왜냐면 테스트를. 아내 얼굴로 사업을 하는 거니 우리 김치명인 아내의 김치 맛을 여러 김치 중에서 골라낼 수 있는 알겠지. 아, 그 정도로 기본이겠죠. 별걸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별거요? 예. 기본인데 이 코너의 이름은 틀리면? 제 아내 김치가 확실해. 갑니다. 예. 강순이 명인의 김치를 평생 먹었다. 못 알아맞힐 수가 없다. 자신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럼 뒤에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방송 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네. 일부러 안 맞추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 의도가 뭡니까? 괜히 떨려서. 떨려서. 예. 혹시나 못 맞힌 걸 방송 재미를 위해서 절대 희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역시 사업이 걸려 있어요. 선배님. 이 도전에 함께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어? 왜 갑자기? 아니 진짜 이 도전에 함께하시고 싶은 이창호 네, 저요. 네. 아 나오세요. 왜 왜? 네. 아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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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사실 제가 예전에 강순이 형님하고 네. 홈쇼핑에서 김치를 해봤어. 네, 그럼요. 대박이네. 그런 거 완전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예.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대충 맛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오, 혹시 이창호 씨 맞췄는데 나도 그럼 형님 못 맞추면 어떻게 하지? 방송은 굉장히 재밌겠죠. 집에 또 네. 방송은 정말 그 사업의 손에 잡힌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의 위기가 그렇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저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로 다 안대를 하시고 아, 두 분 다. 네. 아, 왜냐면 그치. 이게 빛깔만 봐도 김치 맞아. 달라, 양념이 달라. 뭐가 들어갔는지만 봐도 압니다. 아, 알겠더라고. 꼼꼼하고 진짜 꼼꼼하네. 제가 이거 테스트 잘 가려주세요. 잘 한번 가려줘. 앞이 캄캄해. 네네. 자 지금부터 형 비즈니스가 캄캄하다. 첫 번째 김치. 아유. 자 먼저 드시고. 자 이거 빛깔 보십시오. 안 보이는데 보라 그래 자꾸. 아니요 저기 아니 지켜보시는 분들. 어 맛있어 보여. 자 이창호 씨. 자. 자, 이창호 씨, 물 어디 있어요? 아, 물 앞에 있습니다. 헹궈야 되니까 또 한 번. 자, 두 번째. 남자한테 젓가락질을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난. 그렇지. 자, 어색하다. 자.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색깔이 이거 약간 김치가 달다. 첫 번째 거하고 다르게 색깔이 달라. 이게 지금 약간 양념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 양념이 색깔이 달라요. 확실히 저번에 두 번째가 자 물 드세요 그러면 물 먹었어요. 한 번 다 먹고 얘기해. 사실은 이거 야 이거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 아니었으면 무조건 알았겠네. 네, 모양만 딱 봤는데. 와 색깔이 완전이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네 마지막. 자. 네. 맛있어요? 자,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고르시면 됩니다. 아, 아. 자. 자, 맛보셨습니다. 지금 세 가지 김치를 몰라, 두 분이 다 맛보셨어요. 1번. 어? 오? 1번. 자, 스님. 예. 몇 번이 제 아내의 김치가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2번? 수요? 2번. 네. 2번 달렸어요. 1번, 2번. 자, 근데 김치를 언제 담근 거예요? 이거요? 먹어보면 이게 약간 명인의 김치가 다른 게 뭐냐면 감칠맛이 있어요. 아, 다 명인이라니까? 아, 다 명인인 거예요? 네. 아니, 1번이 더 맛있었어요? 자격지심. 감칠맛이 가장 많이 있었던 거. 아, 너무 달았어. 호스트 시니까겠죠? 자, 지금 프리랜서 선언하고 나서 가장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진행하고. 위기다. 내가 바꿔도 됩니까? 지금. 아, 지금 보고 나서. 보고. 아, 뭐. 지금 육안으로 보시고 나서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나는 안 바꾸지. 2번.
야, 그럼 확실하다. 모양이 늘 집에서 먹다. 늘 내가 사업을 구상했던 그 강순이 명인. 내 와이프의 김치가 확실하십니까? 내가 이거를 못 맞추면은 사업 안 해요? 집이 안 들어가. 아니 아니 집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형 원래도 안 들어가잖아. 사업을 접어. 사업을 접을 거냐? 사업을. 야, 못 맞추면 사업 접을 거 형님? 접어. 아, 좀 더. 야, 진짜 오, 이거 와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오. 자, 3번부터 아무도 선택 안 했던 3번. 여기서 강승희 맞습니다. 저 강승희 여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 둘, 정답 아니. 하나, 둘, 정답 아니겠지. 아, 그렇지. 뭐야, 뭐야? 아, 아니다, 아니다. 못냈어요. 아, 살아나. 야, 일단 두 명 중에 한 번 더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 다 맹인들 다 맛있어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자 남편이 매일 먹던 김치를 진짜? 맞추고 사업 성공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요거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요거 이렇게 보고 강씨야. 강씨입니다. 강씨예요. 강씨야. 너무나 이게 유력한 순인지 맞아. 강순인지 강순인지. 강순인지. 강순님. 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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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맞췄어. 야, 이거 됐습니다. 강순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강순이야. 강순. 봐야지. 자, 정답은 오기야 의야. 가만. 오기야 의야. 오기면 진짜 방송 대박이다. 나스라네. 내가 큰일 난다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강수야. 셋. 아, 강수야. 이야. 이야. 이야, 맞췄어. 아까 5천 들어갔다. 야. 야, 여기가 1번이 강순옥 마담님의 아나 큰일 날 뻔했네. 아나 큰일 날 뻔했네. 아, 맞췄다. 야, 아, 잘한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창호 씨가 너무 오래셨네요. 어떡해, 예. 어떡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네. 김치를 못하는 거죠? 깔아주셨어요. 김치만 안 하면 되지. 뭐. 김치 못하는 거야, 김치. 아, 김치만 안 하면 되지 뭐. 딴 거 하면 되지.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김치 만든 분한테 박수를 보는 게 아니라 늘 밥상을 받았던 분이 그거 맞췄다고 지금 저희가. 아, 근데도 솔직히 살짝 헷갈렸다고. 헷갈려 사실 헷갈리더라니까. 다 맛있어서. 다 맛있어.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맞추셨거든요. 마음의 근데 움직임이 이만큼이라도 생기진 않으시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없어요. 아니 근데 예.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발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빼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